이 기름은 빛을 내는 물질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의 빛은 촛불, 달빛, 차원이 다릅니다. 대낮의 햇빛처럼 투명하고 강하죠. 촛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캄캄한 밤 대신에 환한 낮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환하네. 이 기적의 이름은 석유입니다. 자연의 모든 생물처럼 땅에서, 자연에서 온 거죠. 비싸겠네요. 물의 기름의 반값, 나무나 석탄보다 더 뜨거운 열을 내죠. 냄새는 고약하네. 이 지구가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거네요? 수백만 년이 바로 부의 손가락 위에 있는 거죠. 수백만 년이 한 사람 손가락 위에? 마법 같아. 하! 진정한 마법이죠.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그만, 그것만 됐어. 그럼 하나 더 먹어도 되지. 에이미? 에이미? 메세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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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터 똑똑히 배워둬야 다신 안 그러지. 그래야 다치지 않을 거 아니야. 야 춤춰. 만내니 어? 봐. 야 춤춰. 어? 춤추라고. 너 춤춘 적 있잖아. 내가 춤추는 거 다 알아. 어? 빌라자로 빌라받은 나 진짜 똑딱해. 메이 두 사람 나랑 오늘 테란에 가는 게 어때? 애랑 같이 내가 사는 데를 한번 보라고. 자기가 살림을 책임질 집이니까. 짐 챙겨 나올 테니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뭐야? No. 이거 내 거예요. No. 봐요. 파운드잖아. 토마스가 당신과 나중에 준다고 했어요. 리알로. 만내미 파마. 거에시 미코나 마지 못하래도 베포르스 임플레만해. 오케이 오케이 괴롭다. 엄마 그거 안 하더니야? No. 토마스. 우리 좀 더 용감해져야 돼. 우리 자동차 탈 거야. 아, 미스터 토마스. 아니 아니. 그럼 사무엘 장교님. 아니. 그럼 누구랑? 우리 둘이 작은 한 팀처럼. 알았지? 엄마 너무 화가 났잖아. 엄마 손 막혀. 엄마 놔줘. 사식으로 생산량을 줄이는데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룩 씨, 이건 더 이상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네요. 메이. 외교부도 우리를 막지는 못합니다. 확신하시나요? 아 잠깐만요. 이게 언제부터 국가 안보까지 걸리는 문제가 돼버렸죠? 파룩 씨, 그 우리 오랫동안 평화롭게 잘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으신 거. 낮이 지나갔으니 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겁니다. 대형 제국과 그 국민에게 도발을 하시겠다? 네. 또 그 AB가 물어보라는데 2층으로 올라가! 받... 네. 파룩 씨,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LSEO. LSE. 런던 경제학 대학교. 이분 윗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이사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저... 아, 예, 제가 그 내일 오전까지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 좀 약속을 해주십시오. 아우 제가 아우 지금 머릿속에서 막 종소리가 댕댕댕댕 막 시끄럽게 울려대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신네들 나라가 내 나라에서 석유를 파내갈 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죠. 영국 회사죠. 이윤을 내는 기업입니다, 파룩 씨. 그리고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비아 중동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둔감했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둔감한 게 아니라 틀린 거죠.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영국이 이란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한 걸 예로 들고 리비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륙의 이야기죠. 트리폴리에서부터 테헤란 사이의 거리는 모스크바에서 런던보다 훨씬 더 멀 겁니다. 사랑하는 언니, 제발 단 한 번만 진실을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기 원유를 국제시장에 수출하기로 했어. 영국에선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해양 회사를 설립했고 이라크에선 지금 생산량의 6배를 생산하게 될 거야. 아퍼, 잠재력을 키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게 누구 땅이든. 석유 매장량이 얼만큼인 줄은 아무도 몰라. 여기서 얘기해주면 그냥 협상할 뿐이야. 주도권은 여기 정부에 있어, 우리가 아니라. 1990년 걸프 전쟁, 수천 수만 명의 어린이를 죽게 한... 영국 아니었어도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이 땅을 차지했을 거야. 아미나, 너 이거 무슨 돈인지 알아? 우리 엄마 아파. 더러운 돈이야. 아미나는 책임질 가족이 있는 거야. 돈 내놔. 이 안에 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텐 아미나! 아미나! 뭐야? 내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은 거야? 어? 그런 거야, 에이미? 너 사막에 오니까 작아지는 것 같다 그랬지? 사막식이나 필요했던 거야? 겸손해지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밝은 데서 밥 먹게 하려고 내 차에서 기름 빼. 발전기 돌려야 되니까. 너네 나라에서는 우리 석유로 하루 종일 불 켜놓지. 거기지 왜 여기 왔어? 겸손해지려고? 내가 영어 못하는 줄 알았다고. 네가 아랍어 하느라고 신나서 내가 영어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너는 우리가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고통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너네들이 폭탄을 떨어뜨릴 때 나는 아니야. 너네 나라가 폭탄을 떨어뜨릴 때 우리 아버지 출근하던 길이었어. 서류 가방이 열리고 서류들이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축복하는 것처럼 날아다녔어. 아빠. 아빠의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차가움은 내 뼛속까지 전염됐어. 내 손가락 끝은 아직도 차가워, 얼음처럼. 나 자격증 있는 엔지니어야. 지금은 병원에서 빨래하고 있지. 너 겸손해지려고 여기 왔니? 아니면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려고 왔니? 그래, 뭐든 느꼈어? 내가 다 죽어갈 때 옆에 한번 있어보니까 느껴졌어? 그건 내가 네 친구니까 깨있었던 거야, 아미나. 네가 무서워하니까. 가야 돼. 발전기 돌려서 엄마 저녁 차려드려야 돼. 돌봐드릴 가족이 아무도 없네. 그렇다고 그냥 내놔. 투쟁해야 돼.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전쟁을 보고 살았어. 너네 엄마가 기름을 다 팔면, 그래서 석유가 다 바닥나면, 그러면 마침내 우리한테도 평화가 찾아오겠지? 이 거래가 저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야. 돈 줄래? 그걸 할까? 아미나, 나 차 태워줘. 나 여기 있기 싫어. 제발 아미나, 가지마. 엄마야, 돌봐주겠다고 하잖아. 제발 철 좀 들어. 돌아가. 너 가야 돼. 어이구. 영어로 얘기하죠,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뒷마당이랑 지붕에 태양 전지판 설치하셨죠? 지역 중앙에 터빈도 있으시고요. 펜잔스에 있는 수소전기에서 비상 공급 받을 수 있고요. 비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고맙다고요. 지난달 전기 요금이 1,000파운드가 조금 넘게 나왔죠. 어떻게 알아? 지난 3주 동안 세 번째 정전. 이게 다 저 눈 때문이야. 이쯤 되면 나라에서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바로 토로이드입니다. 아이, 우리 어부 쓰지 말아요. 진정하세요, 신과부인. 물러나. 제발. 우리는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물론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단지 아주 작은 서커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아니, 이거 곧 캐픽 같네. 아이, 좀 물러나. 괜찮아요. 아이, 저거 토로이드. 니 저거 이쪽 부관. 아, 또 이보치. 토로이드가 있으면 일시불 기기 구매와 매달 카트리지 교체로. 카트리지요? 토로이드가 있으면 완벽한 에너지 독립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겁니다. 가전제품 일체, 카트리지 메이크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자동차 충전, 청소, 모든 컴퓨터와 프린팅 시스템. 모든 게 훨씬 더 환해졌네. 그리고 훨씬 더 빠르죠. 더 이상의 정전은 없습니다. 요금 인상도 없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어디 연결된 게 없는데 여기서 스스로 에너지를 내고 있잖아, 이게. 저온 핵 융합. 그럼 여기서 지금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네. 마법처럼 눈앞에서 보고 계시네요.